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시트입니다. 구글 시트는 구글에 들어가셔,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시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구글 시트가 바로 나타나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로그인하시면은 이런 시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시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칸을 좀 조정을 할게요. 조정을 하고 그리고 1번부터 대략 한 50번 정도까지 할까요? 50번까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칸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비슷하게 좀 만들어졌나요? 예,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것을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가 있다고 볼까요? 바탕 배경화면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 컬러 있죠? 이렇게 해서 오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칸이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죠? 자, 이건데 만약에 우리가 3 곱하기 3을 하고 싶다. 3 곱하기 3. 원하는 게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글자는 여기서 숫자 있죠? 폰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3이에요. 3이 3개가 있는 것이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전에 3 더하기 3을 해볼까요? 3 더하기 3은 3개에서 3개를 더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둘, 3개. 요걸 테두리를 이렇게 줍어죠. 테두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테두리를 좀더 진하게 볼까요? 진하게 하려면은 한 다음에 요 보더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보더 두께도 이렇게 조금 자기가 원하는 두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3 더하기 3은 3개에서 3개를 더한단 말이에요. 3개에서 3개를 더하면 이렇게 몇 개가 되나요? 6개가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2, 3, 그렇죠? 쭉 끌어당기면 8, 9, 10까지 나와 있죠? 이것도 가운데로 둘 수도 있고 높이도 이렇게 가운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개 중에서 10개가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채워보죠. 자,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10개예요. 자, 만약 10개에서 3개를 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10-3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10개에서 하나, 둘, 3개를 빼는 거잖아요. 요것을 잘라서 요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건몇 개인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가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빼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더하기도, 7에서 3을 더한다는 것은, 7에서 3을 더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곱 개 있는 데다가 세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얘를 잘라서 붙여넣을 수가 있죠. 그럼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서, 10에서 3을 10으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을 주고, 다음에 밑에 슬래시를 주고,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을 3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3만큼 떼내고, 또 3을 이렇게 떼내고. 그럼 3으로 떼낸 게몇 개가 떨어져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하나가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숫자 10입니다. 10을 3로 나눈다면 10 by 3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3개짜리가 3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걸 분수로 표현할 때는 3분의 10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9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개가 있단 말은 요게 10개만큼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1 2가 되고, 요게 쭉 내려와서, 자, 9, 10이에요. 그죠? 10개가 10개 있는 거. 그러면, 요렇게 쭉 내려와서, 너무 내려왔네. 너무 내려왔습니다. 다시 조금 더 내려오죠. 자, 요만큼입니다. 그죠? 요것은 10 곱하기 10 되겠죠.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그럼 총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보면 총
100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10개가 있으면 10개 곱하기 10개는 100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구글 시트에서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